본 콘텐츠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 5대 궁궐 어드벤처 8. 지붕 위의 자객. 전하께서 확 돌아가시고 자기가 빨리 왕이 되고 싶은 거 아니야? 세제 시절은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이었다. 조금이라도 흠이 잡힐까 늘 노심초사하며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했지. 네 아비 사도세자에게도 그런 완벽한 모습을 바랬거늘. 고정하시옵소서. 아무리 나와 사도세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해도 신하들의 이간질이 아니었다면 일이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터. 자기들의 이간질로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의 아들이 바로 너, 세손이니 그들은 어떻게든 네가 왕이 된 것을 방해하려 될 게다.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음이야. 누구냐? 살려주세요. 나 고소공 포증 있단 말이야. 어린 내관이 모타로 태령전 지붕엔 올라갔느냐? 혹시 자객의 사주를 받은 것이냐? 아, 아니에요. 전 그냥 세손마마를 지키려고. 네가? 나를? 고놈 참 기특하구나. 다음부턴 지붕은 올라가지 말거라. 아우, 네. 어? 지붕에! 왜? 네 동무내관이라도 올라갔느냐? 어서 필요한 아이템을 선택하거라. 나 칼 같은 거 못 쓰는데? 책은 또 뭐야? 에이, 모르겠다. 복주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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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